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클브입니다. 클브입니다. 먼저 구독자 450명이 이렇게 넘게 여러분들께서 큰 응원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저희가 또 새롭게 좋은 소식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사실 훨씬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부인이 사실 좀 아파가지고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조금은 있었었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랬죠? 독일에 오고 나서 제가 두 가지 병이 생겼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게 지금 벌써 한 4, 5년 정도 약을 그쵸, 복용하고 있죠. 복용을 했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발견된 병은 이제 자궁내막증. 자궁이 아닌 이제 난소 쪽에 어떠한 게 생긴 거죠. 혹이라면 거기 혹이겠고, 아니면 뭐 정확한 무엇이라고 말은 할수 없는. 근데 사실 그두 가지의 병의 이유는 정확하게 모른다고 의사들은 항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쵸. 저희가 뭐 늦게 자는 편도 아니고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 편도 아니고 딱히 그 병을 얻을 만한 원인을 제공한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또 모르죠. 저희 습관이나 식생활 중에 병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원인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희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제 부인이 이렇게 병을 많이 갖게 되었죠. 많이는 아니고 두개 정도. 네, 두개 정도 갖게 되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갑상선 약만 꾸준히 복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자궁내막증에 있던 것이 갑자기 커진 거예요. 이제 그쵸. 정기 검진을 이제 세 달에 한 번씩 받았는데, 보던 이제 산부인과 의사가 놀래더니 임신을 하던지 아니면 피임약을 먹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때 배에 통증이 너무 조금 심했어요. 일단은 그게 더 커지면 안 되겠. 다시 퍼서 이제 네, 비임약을 피임약을. 먹기 시작했죠. 그래서 두 가지 약을 이제 같이 복용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힘들었죠. 그냥 그쵸. 너무 피곤했어. 물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약간 그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죠. 이렇게 무기력함과 그리고 피곤함이 계속 이제 온다고 학업 때문에 좀 바빠서 하죠. 피곤한 것도 있었지만, 그거에 플러스로 너무 피곤했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는 안 되겠다, 내가 결단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 과감히 피임약을 끊었죠. 끊었어요. 만약에 커지면 수술을 하지 뭐. 이제 조금만 더 커지면 이제 수술을 해야 하는 그쵸, 단계였기 그래야죠. 때문에 수술하지 뭐. 아니면 아이가 생긴다면 더할 나위 없이 더 좋을 테고. 근데 이제 그병 자체가 아이가 생기기가 좀 어렵다라고 이제 저희가 처음에 들었을 때부터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이 갑상선과 자궁내막증이 내막증이 이제 하나로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그게 있으면 아기를 갖기가 이제 임신을 하기가 많이 임신을 어렵다. 해도 그리고 유산의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말을 많이 했었죠. 그랬는데 피임약을 끊고 나서 또왜 올려놓고 하는 거야? 지금 얘 듣고 있어. 어떻게 보면 좀세달 동안 나의 몸을 좀 리프레시 시켜놓고 네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에 아이가 가져지게 됐고 그렇다고 발로 차네요. 아 발로 차요? 네, 그렇대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이가 태중에서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달마다 이렇게 건강 검진과 그리고 이제 태아의 건강을 항상 살피고 있고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아이가 나오게 됩니다. 저희도 독일에서 이제 외국에서 이제 외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이제 아이를 낳는 거다 보니까 첫 애인데 이게 외국에서 낳다 보니까 더좀 두려움이 어느 정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여기에서 미리 이렇게 저희보다 먼저 이렇게 애를 낳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많은 정보들을 주시고 또 그런 분들이 또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걱정 없이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딱 하나. 언어. 아, 저희 언어요? 네, 언어. 언어. 그 독일어가 조금 늘. 늘 부족하죠, 그죠? 네, 이거 두 번째 이게. 이야기인데 사실 뭐 독일어는 저희가 여기 벌써 6년 차가 되었지만 그래도 어렵죠, 그죠? 나 너무 많이 좌절을 해요. 부인도 이제 일을 했었고 잠깐이지만 저는 지금 일을 계속 하고 있지만 그 일을 하는 정도의 어려움은 사실 없지만 오래 독일에 살다 보면 그 겪는 고충 중에 하나가 더 나은 자기의 독일어를 위하여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잘안 된다는 그런 핑계 아닌 핑계들이 또 있긴 하죠, 그죠? 네, 그래가지고 맨 처음 산부인과 갔을 때 한국 갈까? 이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한국말로 듣고 싶다. 아. 하지만 전 이겨내고, 아이가 지금 7개월 차인데 7개월을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네, 아이가 이제 2달, 3달 후면은 이제 나올 예정인데 저희와 같이 이제 외국에서 독일에서 혹은 유럽에서 이렇게 아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이제 아이를 가질 계획을 가지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뭐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자가 1,000명이 되는 그날까지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아 그리고 저희 유튜버에 단 한 번도 이제 얼굴이 누군가가 이제 메인에서 나온 적이 없었는데 아마 이 친구가 이제 메인 얼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부인의 허락을 좀 구해야 되긴 하는데 아무튼 기대해 주세요.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해야지. 너도 안녕해. 글부 시청자 여러분. 얘를 구매했어요. 아니잖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가 생겼습니다. 너에게로 가는 길. 그동안 화이팅입니다. 진짜 별로야.